지금 정부는요, 네. 딱 정부가 인정한 어떤 연수기관,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주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네. 청년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.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저는 호기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면요,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. 그렇게 해서 뭔가 창업을 하고 배움을 얻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, 아니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? 아니 2조 천억을 꼬라박고 지금 아직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%가 넘는데 네.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네.